이번 화에는 한국의 람사르 습지 지정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인제군의 대암산 용르필 시작으로 총 24곳, 북한은 2곳을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습지는 2021년 5월 지정된 고양시의 장항 습지로 저어새, 흰꼬리 소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을 비롯해 총 427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한강 하구 습지입니다. 람사르 습지 외에도 국내에는 4곳의 람사르 습지 도시가 인증되었는데요. 람사르 습지 도시란 람사르 습지에 인접하여 있고 습지 보전 및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도시로서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개념입니다. 2018년에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전 세계 7개국에 소재한 18곳의 습지 도시를 인증하였으며 그중 4곳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람사르 습지 도시는 우포늪 인근의 경상남도 창녕군, 대암산 용늪 인근의 강원도 인제군, 동백동산 인근의 제주도 제주시, 그리고 순천만 인근의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고창군, 제주도 서귀포시, 충청남도 서천군도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2014년에 열린 제47차 람사르 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람사르 도시 인증에 관한 워크숍을 조직하고 발표하는 등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 확립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습지보전 기본계획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립하는 습지보전 기초계획을 토대로 하며 환경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최종 수립합니다. 현재 제3차에 이른 습지보전 기본계획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의 기간에 시행됩니다. 2013년에서 2017년 시행된 제2차 습지보전계획은 국가습지정보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과 람사르 습지 등록, 훼손습지보호지역 복원, 생태관광지역 지정 운영 등 여러 성과가 있었으나 습지 현황 정보 활용과 조사의 객관성, 효율성 미흡, 보호지역 지정 반대와 갈등, 보호지역 외 우수습지의 보호 미비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계점도 지적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3차 습지 보전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미래를 위한 습지, 모두가 누리는 혜택, 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는 첫째, 습지 조사 선진화, 둘째, 습지 보전 및 관리 강화, 셋째,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넷째, 국제협력 강화,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그럼 람사르 협약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화부터는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